동북아시아의 교육 중심지가 되겠다던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수천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졸업생들의 해외 명문대학 합격을 계기로 국제학교가 대대적인 신입생 유치에 나섰습니다. 조인호 기자입니다.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. 입학 원서를 내기 전에 실제 수업을 참관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학교 투어에 나선 것입니다. 교사 대 학생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게 눈에 확 띄고요. 그다음에 애들하고 이제 선생님 간에 대화하고 하는 게 보니까 뭐 서로 자유분방하고. 다음 달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이 학교의 현장 설명회에는 국내외에서 학부모 150여 명이 몰렸습니다. 학교 측은 올해 첫 번째 졸업생 50여 명이 영국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등 명문 대학에 합격한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. Not just somebody with the academic qualifications, which is very important, but a student who also has tremendous other abilities and other qualities that, of course, the universities require these days. 현재 영어 교육 도시 국제 학교들의 학생 숫자는 정원의 절반 수준. 이 때문에 학교 건축비와 로열티에 해마다 운영 손실까지 쌓이면서 적자는 3천억 원대로 불어난 상태입니다.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어 교육 도시가 학생 유치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.